오늘의 말싸움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변동성이 크죠. 가장 큰 건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이제 10만 명에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주인 리오프닝 주식의 화장품 주식은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바닥을 확인했나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든든한 저희 광장 지킴이 두 분 소개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금융투자의 염정 FC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화장품 주식. 며칠 연속 올랐는데 이게 또다시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정말 바닥을 지지한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볼까요? 염정 팀장께서는 바닥이다.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도 저점을 확보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정말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도는 것이지만 잃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시장입니다.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의견이 그래서 반가운데 더 안 떨어지겠습니까? 일단 바닥은 확인했고요. 단기적으로 고점은 어느 정도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신규를 진입하는 거는 조금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장 막판까지 이제 변동성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왔는데 오늘 또 갭상승,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장 후반에 갈수록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일단 이번 주 한 주간 잘 해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장 후반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좋다 말았네요. 저점 확인했지만 고점도 찍었다. 단기적 고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사실 주가가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 일단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도 저점을 확보했다. 그렇다면 저희 염정 팀장님의 말씀처럼 고점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세요? 이 주제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써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써보면 변태죠. 네, 그래서 네. 아마 이 주제는 앵커님과 네. 지금 같이 네.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웃으시면 그냥 네. 마음 놓고 저희 1분 동안 웃고 가겠습니다. 네, 근데 웃음이 터지면 저희 그 방어 차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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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주를 보면서 이제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예. 일단 앞서 염정 팀장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저점은 확보됐지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적으로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은 선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도 상당히 좀 좋아하던 회사 중엔 하나였는데 그렇군요. 지금 시총이 4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천억이면 작년 순익 잘 그래도 선방에서 한 100억대, 93억 순익이 나왔고요. 네. 올해 지금 예상 수익이 한 170억 정도 나오는데 예. 한 이 정도면 20배가 훨씬 넘어가죠. 그런 단계 쪽에서 약간 실적 개선 속도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일단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크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관심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어야 될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색조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품목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제 매출 구성만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고 있었을 때 이런 회사도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저희는 아직 확진자 수 10만 명대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거 오늘 거리두기 운동 약간 개편이 돼도 여전히 시간만 10시로 간 거죠? 맞아요. 똑같이 6명.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아직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확진자 수가 급하게 떨어진 거를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쪽이 먼저다라고 하게 되면 리오프닝의 변화는 미국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기반을 둔 화장품 업체가 더 탄력이 클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기대감은 더 높겠죠. 그렇군요. 대표적인 회사가 예. 잉글우드랩입니다. 잉글우드랩. 네, 이쪽을 바라봤을 때 소재지가 미국이고 미국 쪽에서 OEM, ODM 쪽을 강화시키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개연성은 이런 회사가 더 높지 않을까. 물론 올랐습니다. 그런데 단기 고점보다는 차라리 타이밍을 잡게 되면 이런 쪽이 추세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생겼다. 대표주인 클리오는 대신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잉글 우드랩을 관심권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미국향 매출이 높은 회사 잉글 우드랩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화장품 주식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이 있을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염정 팀장께서는 하지만 여전히 클리오가 탑픽이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비올이라는 주식이 있나요? 종목명입니까? 네, 비올 날씨는 아니지만 예, 비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다시 뭐 제 2차전입니까? 네, 아닙니다. 네. 네, 자 비올이라는 회사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네. 네, 대표 주식이죠. 네,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주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클리오부터 시작해서 뭐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치환불 같은 종목, 앞서 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색조 화장품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 바닥을 찍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하향 주가 조정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바닥을 찍었었고요. 그에 대한 어떤 저가에 대한 확인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 이제 색조 화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주가만큼 가격 자체, 제품의 가격 자체도 좀 가벼운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주들이 실적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클리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일단 3분기, 작년 2분기, 3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한번 좀 전환이 실적 면에서도 좀 안정적인 추이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주는 또 이제 중국향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큰 종목일수록 하락폭이 컸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는 국내 비중이 좀 더 높고 중국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좀 조정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화장품주를 고르신다라고 할 때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클리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 화장품주가 이제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그 자막을 내보내 드렸습니다만 네. 화장품 주식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적주를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클리오가 대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적 대비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PR이 20배까지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실적이 더 성장하는 것을 봐야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가격 조정 이외에도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 해외향 매출이 더 좋은 회사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염정 팀장님은 어떠세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매출 부분에서 사실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좀 우위에 있는데요. 뭐 클리오가 그렇다고 지금까지는 뭐 국내 매출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결국 온라인 저는 이제 화장품주 쪽에서 최근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오프라인 매출액보다는요 온라인 매출액 또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장품 종목은 사실은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보다요 좀 분위기로 좀 타고 가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구체적인 이런 내용보다는요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테마 주성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사실은 오늘 어떤 주식을 대표로 삼았었냐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 무거운 종목,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네. 역시 100만 원이 넘는 주식도 정말 최근에 아주 차근차근 저점을 다지고 있어서 색조가 아니라 이런 기초화장품 쪽에도 관심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 역시 계속 그래도 색조에 더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색조가 좀 더 이제 주가 면에서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탄력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 건강에 대한 부분은 그 기본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샬샤프의 네. 기본 라인 자체가 면세점 수요가 좀 뒤따라줘야 될 것 같고 중국에서의 수요가 다시 한번 좀 폭발적으로 나타나줘야지만이 이런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츠 환불도 6% 넘게 오르면서 2만 850원인데 이츠 환불은 어떨까요? 이츠 환불도 뭐 클리오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니까요.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이츠 환불이 좀 더 늦게 발동이 좀 걸렸습니다. 클리오가 먼저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제부터 단기적으로 이츠 환불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14%까지 상승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좀 테마가 형성되고 조금은 좀 가라앉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 후반까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주식 포트폴리오 없으면 약간 아쉬운 시장이 됐어요. 비올 어떤 주식이에요? 김윤수 대표님. 앞서 이츠 환불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네. 저는 모르지만 네. 네, 써보진 못했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올인원 씁니다. 그냥 이거가 단데, 이 기초 쓰시고 이제 색조 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죠. 네네 네. 그렇죠. 뭐 색조를 하고 기초를 바르진 않죠. 그건 변장이죠. 그거야말로 변태입니다. 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츠 환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 이 앰플형이라고 그러죠. 아, 앰플 예. 잘 알죠. 네. 계속.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쓰다 보니까 약간 유통기한이나 사용수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왜냐 진공 상태니까 네, 예, 화장품이 예. 신선하게 보관이 될 것 같고 네. 저도 냉장고에 넣고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러면 화장품용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아니죠. 그럴 정도의 저기는 안 되고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쪽에서 괜찮은데 네. 뭐 이걸 부터 보니까. 코슈메틱 뭐 이런 쪽에 지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괜찮은데 작년 실적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실적 한 2년째 주춤한데 시총은 4천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얼만큼 나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탄력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전히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실적보다 많이 갔느냐라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비율을 바라보는 이유는 임용기기 쪽도 화장품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임용기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희 때는 제가 임용기기 체험한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점 빼러 갈 때. 네. 근데 다 다시 생기더라고요. 예, 늙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러 번 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때 나는 그 이상한 냄새가 싫어가지고 역해가지고. 타는 냄새요? 네. 네, 살 타는 냄새 나죠. 그래서 맞아요. 그랬었는데 네. 다시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보니까. 그래서 네.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겠다 싶은데 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RF는 기본이고 까지 고주파는 기본이고 초음파 관련된 하이프라고 하죠. 이쪽이 또 시장의 주도를 하면서 임용기기에 대한 변화를 끌고 간다고 하게 되면 가장 핵심이 기기 팔고 소모품 같이 팔고 대표적인 회사가 클래시스로 알려졌는데 클래시스가 이제 매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출 데이터 계속 잘 나오는 회사들과 관심이 높은 쪽은 루트론이고요. 네. 여전히 강한데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고 또 비슷한 회사 하이로닉 이런 쪽도 있고 또 제이시스 메디칼은 요즘에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기대감 높은 섹터다 보니까 이쪽도 마스크를 벗는데 아무리 색조를 하면 뭐하냐 기본 바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 리오프닝 쪽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그중에 비오를 바라보는 이유는 이 회사도 스칼렛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들어봤습니다. 네, 실퍼맥스. 그게 이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스칼렛을?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이버 트렌드는 꾸준히 검색어 상위에 임용 쪽에서는 이어가는데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그쪽은 그렇죠. 이쪽이 맞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눈길이 가는 게 작년 말에서 또 들어올 때 중국의 좀 회사 자체적으로는 가장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돼서 특히 그래도 실퍼맥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인기가 높은데 여기서 FDA 통과했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유럽의 EC죠. 이쪽에 또 통과되기 시작해서 기대감이 높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에 공급한 어떤 레퍼런스 가지고 또 수출하기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작년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작년도 적자에 그전 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고 올해도
지금 한 50% 이상은 성장할 걸로 기대하는데 절대적인 수치는 작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대비해서 성장세까지 감안해서 성과 나오는 부분들 확인된다라고 되면 의외로 작지만 강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시총이 1200억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한번 그때 지난번 12월 달에 나왔을 때가 이때가 12월 15일. 네. 예. 그 중국 관련된 쪽에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가 강했던 상황들이고요. 예. 그게 뭐 해소된 거나 아니면 뭐 해지된 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의 재평가는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00 제가 보기에는 한 300원대 이상은 가야 2300원이 아니죠. 2400원대 정도는 이상은 가야 예. 어느 정도 그때 나왔던 호재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날 샀던 분들은 그야말로 올해까지 좀 물려 계실 텐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6%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수 대표님 보시기엔 이 종목은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야 적정하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올해 나온 속도와 시총 정도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한 1400억 정도까지는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한 20% 정도는 업사이드가 더 나와도 되겠다라는 쪽에서 한 2600원, 700원 정도까지는 가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공급 계약들 아마 또 확인되게 되면 이런 식의 변화는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염정 팀장님께 맞수 한판 첫 번째 주제 문을 닫으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화장품 주식 좋다. 하지만 좀 시장의 흐름을 타는 분위기다. 네. 완전히 그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지금 클리오 정도로 탑픽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화장품 주식 중에서도 아직 못 오른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께 화장품 주식 지금 많이 오르는 거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리시겠습니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의 순환매라고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흐름이 다시 또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지금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한 번 정도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염정 팀장님의 의상 센스에 대해서 많이들 칭찬을 또 해주고 계세요. 붉은 계열로 그려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건 또 실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재질과 아름다운 색감이 오늘 화장품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에 찰떡. 벨벳인가요? 맞아요. 벨벳. 오늘 또 이제 색조까지 좀 해주더라고요. 분장실에서. 예, 벨벳 드레스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화장품 주식이었는데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도 주신 만큼 염두하시면서 전략 세우십시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계속 시장의 부담이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각국 정상들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도 그대로 출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주식들은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쟁 테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게 참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면 어제처럼 우리 시장도 출렁임이 큰데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탑다운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단기에 끝날지 아니면 이번 유럽에서 나오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심상치 않다고 국제정세 전문가들이 보는 만큼 당분간 좀 시장에 부담이 될지 장기 그리고 단기 어느 정도로 시장에 부담이 될지 여쭤봤습니다. 자, 염정 팀장께서는 단기 이슈다. 김민수 대표께서도 길게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시군요. 네, 또 단기라고 보는 게 전쟁 관련돼 이제 으르렁대다가 이제 서로 뭔가 변화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나오겠죠. 네. 이런 변화는 단기에 끝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가 벌써 예전에 나왔던 뉴스까지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사이에는 벌써 분쟁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던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2016년도 KBS의 글로벌 특파원 세계는 지금인가? 그것도 2016년도 나왔던 자료 가지고 그거를 따다가 지금 뭐 전쟁 난 것처럼 막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걸 이런 상황 쪽에서
예전부터 나왔던 상황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지금 또 최근에 막 부각은 되고 있지만 이게 아마 전쟁은 안 나고 오히려 이런 어떤 갈등은 계속 되는 구조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약간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 예. 미국이 계속 좀 부추기죠. 집적, 아예 부추기, 아예 네, 그 표현이 맞네요. 예. 집적이라뇨, 집적이라뇨. 예, 부추기는 예. 상황이 아닌가 예, 예. 싶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나왔었을 때 변화는 아무래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장기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무기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미국의 좀 공이 넘어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약간 보는 게 좀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지금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지켜볼 게 또 지표들인 것 같은데, 또 미국 얘기한 것처럼 뭐 16일 날 전쟁 난다. 어제 보니까 유엔에서 뭐 그 블리츠 국무장관이 자세하게 러시아가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내용까지 나오는 흐름들을 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가는 떨어질까요? 이게 핵심이 아닐까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조만간 이란과 핵 합의를 통해서 뭔가 도출을 해서 이제 산유국이 하나 더 늘어난다. 그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 유가에 대한 단기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또 달러화도 마찬가지로 달러화 같은 경우는 그럼 미국이 안전자산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텐데 어제 또 그런 변화가 좀 미약적이었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거를 다음 주 초 한 20일 때 나와서 또 뭐 협상이나 여러 가지 또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또 군대를 빼는지 이것까지 확인되게 되면 리스크는 단기적으로는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피스죠. 예, 평화가 최고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염정 팀장께도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시고 전략을 세우십니까? 저도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계속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국제유가 관련해서 뭐 에너지주 이야기를 하니까 국제유가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제 90달러 선에서부터 계속 100달러 갈 것이다, 뭐 120달러 얘기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95달러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그 안에서 사실 90에서 뭐 90, 100 사이 정도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주 관련해서 그렇게 된다면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에너지주 뭐 관련해서 올라야 되는데 오늘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지 못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어느 정도는 좀 최고조에 올랐다. 오히려 이제 이에 대한 부분에서 좀 꺾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에너지주 관련주보다는요 흐름을 또 보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가 에너지주의 대체 에너지 이제 원자력 관련주에 대한 또 관심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네. 원자력 관련주 오늘 뭐 일진파워라든지 그리고 뭐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한 10거래 이상으로 계속 매수를 해가면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또 단기적으로 또 같이 또 꿈틀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주와 반대로 어떤 해체 차원에서 원자력주를 예. 같이 좀 매수를 하시면은 단기적인 좀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주 해체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을 봐라. 에너지 가격이 지금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지만 에너지 관련 주식들 또한 추가 상승이 이제 더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원전주를 대안으로 주시는 겁니까? 대안이라기보다 이제 같이 이제 에너지주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뭐 SOL 같은 경우가 오늘도 약간의 하향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이제 국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좀 단기 찍었다. 정점을 좀 찍었다라는 좀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오늘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강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국제유가라든지 관련주들이 좀 크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반대로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역발상으로 원전 관련주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원자력 관련주를 할까 했었어요. 아, 그래서요? 네. 저희 참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통하네요. 네. 통해. 근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슈를 때 좀 고민이 됐었던 것이 일단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은 저런 에너지주의 움직임과 함께 가는 것도 있지만 네. 일단 대표적인 정책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변동성을 유의하라고 늘 말씀하셨고 그런 만큼 정책주라서 어떤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종목이 들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에너지주를 했는데 앞서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물론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에너지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딩 관점을 좀 짧게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지금 사실 꺾이는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일정 부분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테마주로서 대선 관련 출마태로서의 움직임보다는 저는 일단 뭐 국제유가 에너지 관련 인플레이션 뭐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할수록 원전 관련주가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되면은 우리가 매도 기회를 좀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진파워도 작년에 한 11월 달에 최고가 네. 기록한 이후로 크게 움직임 없이 지금 박스권에서 상단 제한을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도 에너지주 네. 어디에 투자할까 여쭤봤더니 딱히 예 지금은 매력이 안 느껴지십니까? 에너지, 에너지 쪽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나마 관심 있었던 게 SDC 에너지였는데 단기적으로 좀 조정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근데 조정 마무리되는 국면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쪽은 또 유가랑 선행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져가는 대표적인 게 S&P라고 하죠. 네. 예, 개통환기 가격의 동향을 봤었을 때는 지금보다는 유가의 흐름들 보시면서 봤었을 때 이쪽보다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런 쪽보다는 차라리 그나마 이번 실적 발표에서 괜찮은 쪽의 반도체나 네. IT 쪽이나 이쪽을 더 챙기는 게 섹터별로는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투자 유가 관련 주, 그러니까 에너지주들은 투자하는데 매력이 없다.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더 매력이 있다. 저라면 같은 소중한 제 돈이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에너지주에 대해서 어떤 주식이 탑픽인지 여쭤볼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죠. 지금은 투자하는 것이 아주 큰 매력이 없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차라리 좀 내려오면은 유가나 다시 저 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그때 대응할 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뭐 또 요즘 보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 특히 유가로 인해서 유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천연가스 회사들 또 움직인 있었던 경향은 있는데 의미 있는 가격대로 또 하락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약간 모멘텀 소멸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염정 팀장님도 네. 마지막으로 네. 전해주신 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저도 민수 대표님하고 동일하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조정을 이렇게 좀 깊게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과대낙폭 종목인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섹터 쪽으로의 관심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요? 이제 일단은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좀 고른다고 한다면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화장품 주식 그리고 이른바 전쟁 테마주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쭤봤는데 두 분 모두 그 부분에 대한 매력보다는 지금처럼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마스한 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